근데 의견을 들어주시고 굉장히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네, 오래전에 지난 7월 5일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안산 반월 시화산업단지를 찾았습니다. 반월 시화산업단지 입주 기업인들과 만나 현장에서 개별 기업의 투자 의뢰를 듣고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규제로 막혀있는 혁신성장의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해 시작된 관계부처 합동 투자지원 카라반의 첫 번째 활동인데요. 7월 5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전국 6개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투자지원 카라반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실무자, 공공금융기관의 전문가, 그리고 56개 기업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반월 시화산업단지에서도 투자지원 카라반에 참여한 중소기업들과 각종 규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사안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건축 허가를 11개월 만에 국토부에서 건축법을 좀 전향적으로 청년 친화형으로 이런 노후산업단지는 우리 장려하는 청년으로 오히려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업 친화적이고 미래에 지향적인 그런 법이 좀 실행이 되는 게 좋지 않겠나. 규제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공간은 뭐 저희도 산업단지가 살려면 사실은 이런 규제들이 너무 많지 않아야. 카라반 방문단은 참여 기업과 함께 기업이 겪고 있는 투자 애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토론을 통해 현장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상담했던 기업들은 청년 인력 채용 문제, 미래 산업 구조 변화 대비에 대한 구축을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직원 복지 시설, 모호한 건축 인허가 기준 개정, 시설 증축을 제한하는 지자체 규제 개선 등 현장에서 기업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격의 없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청년이 이제 많이 탐출하시는 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을 얻고자 하는 회사들이 이런 공공연구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학교 산학단에서 있는 기술을 저희가 매칭을 해줘요. 사장님 필요한 기술하고 매칭을 해줘서 그 매칭한 기술을 이제 인수를 할 때 인수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인수한 후에 사업화를 한 비용까지 저희가 이제 같이 보증을 해주는 거죠. 대출을 할 때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 정책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SNS 메신저를 통해 상시 연락하여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강소기업 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이 되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모든 많은 기업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주변에 뭐 이제 아시는 기업의 무슨 애로나 뭐 건의사항 같은 것도 네. 뭐 연결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네, 그만으로 하겠습니다. 방문단은 이후 면담했던 기업을 방문하고 실제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일정을 마무리했는데요. 정부는 혁신성장을 향한 변화의 바람을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현장에서 문제 해결의 답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매주 카라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혁신성장을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투자지원 카라반. 많은 기업인들의 고충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길 기대해봅니다.